할렐루야. 6월의 첫 번째 주, 그리고 한 주간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날, 이 월요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AI와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재물, 영광, 생명입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잠언 22장은 인생과 가치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하는 많은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22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과 행동에 대한 조언, 그리고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잠언 22장 4절에서는 이 장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선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혼동할 때가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떠한 사람에게 주실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이든 영광이든 생명이든 그것을 자기의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겸손은 자신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더 높여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도 재물이 없을 때도 있고 영광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것들을 주셔서 선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묵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찰하기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질문은 주님 AI에게 함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내 생활에서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볼까요? 겸손이란 단순히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겸손의 진짜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AI에게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겸손이 진짜 어떻게 나타나야 진실한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나를 묻고 있는데요.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생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AI에게 아까 생각했던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고 하던데 진짜 겸손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AI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준 권면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만으로 보니까 오늘 함께 묵상했던 잠언의 말씀과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남보다 나를 더 높이 여기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고 하던데 겸손은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뭐라고 답변을 주고 있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겸손함은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의지, 그들을 듣고 배우며 자신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참된 겸손함은 온순함, 친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표시됩니다. 자신에 대한 주목이나 칭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참된 겸손함을 기르기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오늘 주신 권면의 말씀에 대한 또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주목이나 칭찬을 찾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나친 겸손이라고 하는 게 겸손을 가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겸손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겸손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 겸손을 통해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내 위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 다른 존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겸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진정한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굽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재물, 영광,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